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굉장히 저기 오늘 나온다고 또 엄마랑 같이 백화점 가서 옷도 맞춰 입고 또 이렇게 다, 반추도 새로 달고 하셨다는데 글쎄 오늘 장르상이 30만 원인데 대상은 500만 원이에요. 몇 등까지 바라보고 계세요? 상이 중요한가요?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영광입니다. 심사위원님 상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필요 없다고 하네. 어쨌든 우리 신소희랑 노래 예전보다 더 뭔가 눈빛도 살아있고 굉장히 느낌이 작년에 한번 나오셨잖아요. 네 맞아요. 제가 작년에는 노래를 안 배우고 가요제를 그때 놀러 왔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해보자 하고 했는데 덜컥 본선이 돼서 제가 작년에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 상 못 받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열심히 근데 1년 만에 너무 좋아졌다. 얼굴 표정도 막 정말 애절해 보이고 곧 있으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잘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미스트롯의 곡 나가셔서 3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어요. 네.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반에 반이라도 저 진소유 잊지 마시고 혹시 나오면 나 쟤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문자 투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다음 참가자 먼저 얘기 나눠보고 시작할까요? 다음 참가자 먼저 보시겠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. 네 이번 참
화기의 신사랑곡입니다.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. 신사랑고개를 만드신 분이 오늘 심사를 해주셨던 정의송 씨인데요. 정의송 씨는 뭐 김혜연 씨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